뉴스타파는 지금 많은 후보들을 검증하고 있고 결과가 나오는 대로 속속 보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취재 과정에서 후보자들이 보이고 있는 반응은 매우 걱정스럽습니다. 아무 근거도 없으면서 문제가 없다고 우기고 과거 일을 왜 들추냐고 화를 내고 누가 보냈느냐면서 취재진을 몸으로 맞고 밀치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으려면 투명한 검증을 오히려 환영해야 할 텐데 검증을 피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재산을 증식할 정보가 많을 수밖에 없는 고위공직자 출신들이 비윤리적, 불법적 방법으로 재산을 불렸는지 여부는 국회의원 자격을 따지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부디 후보자 여러분은 뉴스타파의 취재진들이 오면 정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도 검증 결과를 투명하게 보도하겠습니다.